광고모델과 유튜버로 활동 중인 레드망고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그런 오일입니다. 네, 쥐젓, 사마귀, 기미, 주름에 좋은 이 신비의 오일은요,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화상이나 튼살, 각종 아토피 피부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기 때문에 피부에 좋은 제품들을 제가 많이 써봤어요. 근데 이 제품 오일을 알게 된 후에 2개월가량 피부에 아침 저녁으로 엄마도 발라보고 저도 발라봤어요. 이 오일이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오일이기도 하고요. 좀 고가의 오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에요. 네,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밍크 오일인데요. 저는 이 밍크 오일을 처음 들어봤어요, 이번에. 근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쥐젓이나 사마귀, 기미, 잡티, 그리고 주름에도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아,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게 됐습니다. 밍크 오일에 이 밍크라는 동물이 굉장히 신기하고 신비해요. 이 밍크라는 오일은 천연 동물성 오일이에요. 밍크 오일은 족제비과에 속한 밍크에서 추출되는 오일인데요. 한 마리당 아쉽게도 5mm에서 10mm밖에 추출이 안 돼요. 그 정도로 귀한 오일인데요. 밍크라는 동물은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피부병이 없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상처로부터 피부가 3분의 1 이상이 손상이 되어도 자체 치유되어서 모피까지 복원되는 재생 능력이 아주 뛰어난 동물입니다. 저도 천연 이 100% 밍크 오일을 사용을 했는데요. 사용을 해보니까 피부가 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0대 때 갖고 있던 피부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눈 밑에 기미나 주근깨가 제가 좀 작년에 이 점을 빼고 나서 아무래도 시어터 레이저를 받고 그리고 IPL까지 받았는데 좀 이게 올라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이거를 발라보니까 피부톤도 밝아지면서 좀 많이 옅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좀 피부에 탄력이 생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제가 사용한 방법은요, 아침에는 스킨오에 이 밍크오일만 발라줬어요. 에센스나 크림 같은 경우는 조금 저녁에는 유분을 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낮에는 조금 더 산뜻하게 밍크오일만 발랐는데도 아침에 뭐 당기거나 뭐 이제 건조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했고, 그리고 저녁 같은 경우는 스킨, 이 밍크오일, 크림순으로 사용해 보았어요. 이 밍크오일에 들어있는 성분이 오메가3, 오메가6, 팔미톨레익산, 포화지방산들이 들어있는데요. 저희 엄마는 얼굴은 물론이고 이 손등에 발라보았거든요. 사실 여성분들 조금 연세가 이제 드시면은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선크림은 얼굴만 바르시면 안 되고 목이나 그리고 이 눈썹 있잖아요, 거기랑 이제 손목 이런 데까지 다 꼼꼼히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여기 부위 뭐 눈썹에 기미가 생기는 부위로 남기 쉽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선크림을 전체적으로 발라야 되는데 우리 눈썹에 선크림 잘 챙겨서 바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기미가 집중돼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 목 그리고 팔 이제 손목까지 발라주시는 게 좋은데, 이 손목에 나중에 기미나 이제 잡티 그리고 검버섯이 어머니가 약간 있으세요. 밍크오일을 손등에 발라줬는데 이게 많이 옅어진 거예요. 엄마는 조금 이제 효능 있는 거를 발라주시면 금방 이제 몸에서 반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좀 더 빠르신 편인데 먹는 것도 빠르고 이제 바르는 것도 효능이 빠르세요. 그래서 아, 이 밍크 오일이 이런 기미나 잡티, 주름 이런 데 관리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구나 그런 걸 느꼈고요. 밍크 오일은 제가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지인분이 쥐젓이랑 사마귀
가 떨어져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G젓이랑 G젓이 없어졌다고 하셔갖고, 아, 이거 진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필요한 거구나 했어요.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뭐 오돌토돌한 부분이라든지 뭐 아토피 있으신 분들, 뭐 G젓 사마귀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오일만 바름으로써 G젓이 떨어져 나간다는 게 굉장히 귀한 오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꼭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알려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 그리고 사실은 이 귀한 오일을 정말 나만 알고 싶은데 엄마가 이러시는 거예요. 밍크오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 제품이 이 방송으로 나가면은 많이 이제 판매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미리 좀 비싸지기 전에 많이 사다 놔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이 제품이 좋고 이 오일이 효능이 있고, 그리고 저도 주위에 진짜 귀한 분들께 한 요 정도 담아갖고 선물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더 얻을 수 없냐고 많이 문의하셔갖고, 진짜 저도 거의 한 통 500ml를 사다 놨는데 그게 다 소진이 돼갖고 100ml 정도 남았을까? 그렇게 사용을 열심히 했거든요. 이 제품은 제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네, 다음 시간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